Don't know why you left me bleeding. With a broken heart, tell me if I deserve this feeling. I thought that you know that we had something special till you end up all this way. MBC의 오늘 경기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바레안토스, 이우석, 장재성, 녹스, 김영현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KT의 라인업입니다. 양홍석을 중심으로 정성우, 김민우, 안호식의 최성모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오늘 네. 결승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티보프와 함께 두 팀의 경기. 자, 현대모비스는 공격 리바운드가 이번 컵대회에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예. 파고들면서 왼손 레이업,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녹스, 예. 그리고 득점. 안호식의 완전히 비어있어요. 정성우 득점. KT 입장에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컵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선수가 KT는 단 한 명밖에 없죠. 예. 현대모비스는 김동준 선수 나와있습니다. 김영환 킥아웃 퍼스패스 김민우 슛페이크 이후에 드리블 던집니다. 득점. 반대편 아바렌토스 미스매치입니다. 스텝백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넉스. 달리는 이우석, 이우석 큰 스텝박과 레이업 지금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KT 입장에서는 블록을 뜨기 때문에 수비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져요. 네. 여기서 저스틴 녹스가 기가 막히게 공을 낚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안호식의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스코어는 11-6입니다. 아바레안토스 캐치페인샷 승리는 저희한테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뭐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이고요. 따고 따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스피머버 박지원 블록샷! 장재선! 야. 이두원의 스크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점이 짧았어요. 리바운드 양홍석 풋백 득점! 장재석 아바렌토스 미스매치. 네, 해치 이후에 리커버리 좋았습니다. 이번엔 녹스가 쏩니다. 45도 지역 3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디로 공격권 KT가 가져갑니다. 양홍석 양홍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호식의 주어 패스 열렸어요. 안호식의 기가 패스 안호식의 제프 스텝 이후에 포메이션을 그려봅니다. 양호석 3점 두 명 사이 바운드 패스 이어갑니다. 이두원이 빼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호식의 한지훈 두 명 사이에서 뒤쪽을 봤습니다. 김동준 오픈 찬스 김동준 선수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도박적인 수비를 통해서 사실 외곽에서 오픈 기회를 내줄 뻔 했습니다만 네. 로테이션이 잘 들어갔던 현대모비스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프림 프림이 뜁니다. 달려요. 프림이 뜁니다. 뛰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아노시케 아노시케 프림과의 매치업 리듬 타고 쏩니다. 석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함지훈 라페스 시도 프림 권투 두 명들이 빠르게 앞쪽으로 프림 두 명 사이에서 파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명들이 다시 프림 선택 등을 지면서 외곽 와이드 오픈 포메이션 함지훈 석점! 수비 속공 게이지 프림 성큼성큼 프림이 뜁니다. 전혀 덩크를 할 수 없는 거리에서 뛰었거든요. 야, 저스틴 덕스도 지금 네, 유재학 감독 체제에서 현대모비스는 수비 그리고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팀 플레이를 많이 펼쳤던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누구보다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젊은 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또 시간이 쫓기고 있어요. 양홍석 3초, 2초, 1초 레이업 득점! 3초 남았습니다. 키가 오펜 안녕하세요. 쏩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탑에서 양홍석 양홍석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턴오버 자, 5초 남았습니다. 등을 지고 있습니다. 안호식의 턴오라운 점퍼 좋았습니다. 이야. 김태환 2초 1초 드라이브인 반칙 두 명 사이 이겨내고 있는 프림입니다. 오우 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투크니컬 파울.
리바운드 프린 아바렌토스 라페스 시도 완벽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 빔 아모시케와의 매치업입니다. 골밑 리버스로 에어 빔 통과 다시 정성우 정성우 공간을 찾았어. 현대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샤클락 10초 남았어요. 아 갈라줍니다. 오픈 찬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아도시케 시간 없어요. 훅샷 득점 완벽한 첫번 마무리 아도시케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정성우 뛰어들어갑니다. 아도시케 양홍석 오픈 던집니다. 찬스 석점 양홍석점 초창진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바운패스 김현민 거대 플레이 아마리아 토스 더블 클러치 높은 지역부터 드래그 스크린 이후에 2대1 게임을 통해서 또 완벽하게 득점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44-43 람베스 아노시케 수비 성공 현대모비스. More like 99 then I'm very excited to play with them. 움직임에서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최창지 KT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KT의 베이스라인 패턴 정성호 리버스웨이어 네. 오펜 파울이요. 50-47 자 더블팀 피하면서 패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림 조즈 슛점 김동준 아바렌토스 김현민 이번에 석점이에요. 김동준 샤클락 5초 안쪽 김동준 페이드어웨이 리포와 김동준 움직이면서 쏩니다. 40으로 석점 또 빗나갔어요. 자 리바운드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김동준 니네가 이렇게 수비 느슨하게 하고 공격으로 이기려고? 절대 못 이겨. 아유 상관없어 무조건 타이트하게 샤클락은 계속 떨어집니다. 캐치인샷 아노시케 석점! 김동준 선수가 움직임을 통해서 안쪽까지 추진력을 받으면서 바로 들어갔고 여기서 이 저스틴 녹스가 실링 스크린처럼 블럭을 뜨지 못하게끔 잘 막아 세웠죠. 예. 최창재 직접 쏩니다. 림조준 석점! 뒷꽃이 찾고 있습니다. 최창재입니다. 패스 선택 김민호 골밑 야 지금 김준환 자 드라이브인 좋은 득점 이후에 수비의 가담까지 그렇습니다. 김준환 선수의 영향력이 돋보였습니다. 김준환 다시 한번 리바테 김준환 야 감지훈 스크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탑에서 감지훈 하이로 게임 3 달콤한 득점입니다. 네. 리듬 만들고 있습니다. 아노시케 높은 공을 쏴요. 아이솔레이션 아노시케 이번에 미드로 해주세요. 파울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오반칙이죠. 네. 이러면 게이지 프림 오반칙입니다. 지금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열려있네요. 김동준 와! 시간 떨어져요. 정성우 달고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자, 시동을 겁니다. 샤클라 5초. 자, 원드립니다. 들어갑니다. 73-72.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3주연 반패스. 5.7초 시간 조정 없습니다. 던져요. 던져요. 잡았어요. 리바운드. 피해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종결. 최종 스코어 74-72. 다시 한번 소닛붐 시즌을 외친 수원 KT.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일지 모르겠습니다. 2022 KBL 컵대회 우승팀 수원 KT 소닛붐입니다. 야 수원 KT가 지금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아노시케 혼자서 지금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지금 MVP로 아노시케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노시케를 MVP 안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한 활약.
이제 이 컵 대회 결승 보니까 정규리그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월 15일에 KBL 정규리그가 개막이 되는데요. 정규리그